우리는 너무 오지에 온 거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유튜버 생방송을 한다는 거야? 핸드폰 잘 터지나? 한번 보자. 야, X 표시 떴어. 제한구역 서비스 X 표시 떴어. 아마 대한민국 모든 유튜버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튜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와, 귀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오지 마을이지. 자, 이제 오지 마을로 가는데, 또 이제 오지 마을답게 또 요런 길이 있네요. 아, 진짜 이거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막 건너다가 내 되게 촌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이런 거 가다 막 자빠지고 막 그랬다니까 내가. 야, 이 물소리 들립니까 여러분들? 이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한다. 상상도 못해 진짜. 이야, 쓰레기 버리고 이 새끼들 진짜. 저 쓰레기 아이가 저거. 아유, 물 진짜 맑다. 이 진짜 차가울 것 같은데. 살짝 손 한번 담가볼까? 진짜 찰걸? 윽스로 찰걸? 이런데. 우와, 진짜 차갑다. 우리 집 화장실 찬물보다 더 차가운데 이거. 헛소리하지 마. 여기서 한 시간 걸어가야 된다고? 한 시간? 그 차 탈 수 있지 않나? 오지라서 거기도. 지도 봐. 차 탈 수 있잖아, 씨. 뭐 이 새끼 나 고생시키려고 진짜. 야, 차 타고 가. 주민 차량 외 진입 금지라서 걸어가야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걸어가야지. 에휴, 진짜 무릎도 아픈데. 나이를 먹으니까 계속 무릎이 시리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주민 차량 왜 통행 금지면은 주민 차량은 왜 여기 막히는 거야, 여기서? 일로 가야 어두운 거리 마을인데? 외부 차량 통행 금지. 이거는 내부 차량도 못 가. 외부 차량 통행 금지인데. 들어. 아이. 이 사시는 분들은 이걸 뽑고 가시는구나. 아, 그러네. 우리 이 현위치가 저긴데 쭉 올라와서 갈림길에서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쫙 가면은 여기가 이제 김삿갓 주거지였고 생가죠. 네.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요 완전 오지 어두운 골이라고 합니다. 저기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 진짜 맨날 도심에서 살다가 나오니까 좋네. 이거 또 뭐고 이거. 이야, 우와. 진짜 이런 마을 살고 싶다. 늙었나 봐. 나는 우리가 그 오지 마을 탐방으로 컨텐츠를 정했잖아.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 우리 그 청송 갔을 때 지도에서 사라진 마을 거기 갔을 때는 진짜 사실 힘들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는 뭔가 힐링되는 느낌? 괜찮네. 지금 숨 차는 길은 힘든 게 아니라 지금은 오르막이라서 힘든 거고, 나 특히 지금 계속 올라오는 내내 이 물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너무 좋아. 난 이런 건데 참 신기해. 봐봐, 이 전봇대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전기가 다 들어간단 말이잖아. 야, 이거 물 봐라, 물 봐라. 하, 좋다. 야, 저 작은 폭포가 있네. 야, 저기 와, 물 되게,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와, 아니,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 이게 뭘까, 이게 마을로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지금 우리 올라올 때부터 지금 조금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 뭘까, 이게? 인터넷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인터넷선을 이렇게 연결한다고? 마을 가면은 정체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인터넷 들어오냐고 물어봐야지. 아, 핸드폰 잘 터지나? 한번 보자. 야, X 표시 떴어. 제한구역 서비스 X 표시 떴어. 대박. 이게 오지 마을이지. 여기가 이제 김삿갓면이랍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사람이 살고 있긴 하나 보네. 이게 배달 오나? 그 택배 오나? 총알 배송은 안 되더라도 아니지. 인터넷이 안 되는데 어떡해.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르잖아. 하긴. 거 가면 막 KT가 막 해냈습니다 이러면서 막. 인터넷은 KT지. 광고 노리시는 건가요? KT 관계자 여러분들 연락 주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KT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니, KT 적혀 있어.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 전화 연결 그런 건가 봐. 맞지?
그럼 그런 건가? 그 옛날 그 시골집에 그 다이어리 이렇게 해서 그런 전화 쓰시나? 아니면 그건가? 그 전화선으로 인터넷 연결하는 게 아직까지 남아있나? 우리 어렸을 때 전화선으로 인터넷 연결했잖아. 그래서 집에서 오, 들려. 우와. 자연의 신비. 나뭇가지가 갑자기 툭 떨어졌어요. 귀신 있는 거 아니야? 드디어 이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이거. 이 관이 뭐냐? 딱 보니까 이게 포도 농사를 지으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숲, 이게 물 뿌리는 그런 거? 그거였어. 인터넷 연결선은 무슨, 씨. 야, 이거. 이 기지국 맞지? 통신 그거 맞지,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있으면 핸드폰 찾으나? 와, 안테나 풀로 들어와. LTE 풀로 들어와. LTE 풀로 들어옵니다. 야, 과학기술이 진짜. 과학기술 너무 좋은데. 과학기술 좋으면 에스컬레이터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뭔 소리야? 와, 지금 이게 그 거리는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2km도 안 돼요. 한 1.5km 맞지? 와, 근데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땀을 좀 찍을 수 있나? 근데? 뭐야? 조금 보여요. 우와, 엄청 덥네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다 왔어요, 이제. 자, 이제 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김삿갓 주거지, 여기로 가면 이제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그 다섯 가구, 여섯 가구 그 정도 분이 이제 살고 계시는 어둔골로 갑니다. 여기가 원래 등산로예요. 여기 보시면은 마대산 정상이라고 나와 있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둘째치고 물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긴 것 같은데? 빨래도 널어져 있고. 아, 집이 있네. 여기 인터넷 그 동그라미도 있네. 저기 마을이니까 잠깐 구경 가도 되지 않나? 야, 진짜 온종일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시면은 마음은 평온할 것 같다. 벌집인가? 양봉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양봉하신다고. 아, 진짜? 일단은 뭐 여기 마을은 마을인데 되게 작은 마을이고, 저희가 뭐 주민분들이 좀 계시면 뭐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은데 되게 조용한 마을이고요. 뭐 하나하나 촬영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 사시는 공간이고 카메라에는 담을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내가 볼 땐 여기 등산객들 한 번씩 놀러 올 것 같아. 인사도 드릴게요. 네, 말 끝입니다. 아쉽지만 김삿갓 생가 여기는 또 가봐야지. 근데 이렇게 여기 유적지인가? 여기가 이게 2002년도에 복원을 했대요. 그러면 관리인 있어야 되는 거겠지? 면에서 관리하지 않을까요? 시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관리인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너무 우지에 온 거 아니야?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인터넷은 되네. 저거 맞네, 저거. 그러네요. 저거네. 여기가 이제 김삿갓 선생님께서 이제 살아 생전에 여기를 무릉도원? 뭐 무릉개? 이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이렇게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오시는 길 내내 들어보셨겠지만 물소리 계속 흐르고 진짜 무릉도원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할 만한 것 같아요, 진짜. 아, 여기구나. 아, 이렇게 사셨구나. 여기가 이제 방란 시인 김삿갓 선생님께서 거주하셨던 곳입니다. 이게 복원이 잘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방문객들도 들어가 보라고. 아, 이렇게 돼 있네. 김삿갓 유적지 방명록. 크, 한 10년은 넘게 돼버리네. 와, 와, 엄청 많이. 2002년, 2022년 9월 11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네요. 야, 10월 5일은 우리가 처음이다. 주소. 오는 길이 힘들었지만 와서 잘 보고 갑니다. 성별 부부. 아, 저희 다음 좋을게요. 재민 TV. 성별 유튜버.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좀 약간 무서운. 엥? 다 잠겨 있는데? 다 잠겨 있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하고 가시네. 여기 문 열 수 있다. 아, 안에서 잠겨 있네요. 야, 이거 그 절구 그런 거 아니야? 빻는 거 맞지?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걸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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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 어 뭐야 이거? 현대판 김삿갓 구독 뭐야 이거? 검색해봐야겠다. 현대판 김삿갓. 야, 구독자가 이제 946명이시네. 야, 오늘 10월 5일이라고? 10월 6일 7시 30분에 생방송 예정되어 있는데? 내일요? 오, 여긴데 배경이? 아니, 여기서 어떻게 유튜버 생방송을 한다는 거야? 아니, 뭐 카메라 장비가 있어? 없잖아. 아니, 여기서 어떻게. 신기하네, 진짜. 아마 대한민국 모든 유튜버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튜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심지어 여기 유적지야? 유적지 아니야? 유적지 맞지? 근데 살고 계셔. 지자체제 군청 뭐 허락 받으셨으니까 살고 주소지가 있네. 주소지가 있네. 하루만 더 늦게 얼굴 보면 안녕하세요 저도 유튜버입니다 이러면서 콜라보. 나는 이런 산골짜기에 유튜버분이 사신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오디오 여행하니까 이런 맛도 있네. 까꿍. 잠깐만 동작가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어? 금방님이 하늘을 찔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그럴 것 같은데.